노란색 저고리를 입은 마을의 생명 지킴이가 농가를 찾습니다. 집안 여기저기 널려 있는 제초제 등 농약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이 농약들을 안전 보관함에 넣고 가지런히 정리를 한 뒤 다시 굳게 채워 놓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용도도 모르고 글씨도 몰라서 사용을 아무거나 하는데 항상 문을 열어주고 따라주고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 노란색 상자는 농촌 지역에서 홧김에 또는 실수로 농약을 마셔 목숨을 잃는 사고를 막기 위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한국자살예방협회가 농가에 보급한 농약 안전 보관함입니다. 네, 농약 안전 보관함 사업은 농촌 지역의 우발적인 농약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 가구마다 지금 보급하고 있거든요. 좀 더 삶의 질을 조금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사업입니다. 강원도에는 화천과 양양 등 7개 시군 농촌 지역에 모두 1,600여 개의 농약 안전 보관함이 설치됐습니다. 농약 사용 성수기인 요즘 농약 안전 보관함이 보급되면서 농촌 마을의 생명 지킴이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농약 안전 사고는 사실상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농촌에 농약 안전 보관함이 보급되면서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문화가 생겨나고 농약으로 인한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관함이 그냥 그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뭐 보관상의 그냥 그 이점도 있고 또 안전상의 그 인식도 많이 그냥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약 안전 보관함과 함께 농가에 폐농약 용기 수거함도 보급됐습니다. 사용한 농약 병 등을 수거함에 모아 놓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킬로그램당 최고 2,760원을 지원하고 있어 환경 오염도 막고 부수입도 얻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유계식입니다.